지난 20년을 되돌아보는 함께하는 게 20년을 되돌아보는 강연이 드디어 안녕 민재나 잘 지내? 그 막바지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우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오늘 이 일정을 쭉 짜면서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좀 두려웠거든요. 너무 안 오실까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오실 수 있으실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비장의 카드를 집어넣은 거죠. 김요한 목사님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목사님이 하신다 그러면 구름대처럼 몰려올 거를 제가 예상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정도 전도사님이 수요일 성격 공부할 때 102분 오셨어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진짜 구름대 같이 오실 거를 기대했으나 우리 교회분들은 진짜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목회자와 평신도와 다름없이 똑같이 대해주시는 게 제가 정말 딥블리 리스펙트를 합니다. 예,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또 정말 우리가 함께 20주년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지만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으셔서 함께하는 교회가 20년을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시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저 다음으로 좋아하는 분이실 것 같기도 해요. 우리 김요한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뭘 하기 전에 먼저 한 분께 특별히 그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허윤기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강의를 이렇게 쭉 여러분 중에도 시작부터 들어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사진으로 계속 사진 작가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또 이게 이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내일은 이제 그 역사 편찬 위에서 만든 그 20년사 책자를 받으시겠지만 또 이 오늘 사진 찍으시는 게 또 나중에 어떤 기록으로 또 남겨지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또 사진으로 이렇게 애써주시는 우리 허윤기 목사님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평소에도 이런 사진을 계속 뭐 예배 때라든지 다른 모임에서도 이렇게 찍어주고 그런 수고를 해주고 계시고요. 저는 시간이 짧으니까 근데 강의를 오늘 들으면서 와 진짜 강의들 너무 잘하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들은 생각 중에 하나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물론 촬영을 해서 홈페이지에 저희가 이걸 담아서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근데 뭐죠? 인터넷하고 이렇게 친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아무리 말씀드려도 다 그 못 보실 것 같아요. 못 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것 중에 하나는 뭐 12분 뭐 다 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그 중에 일부라든지 우리가 그 예배 때 뭐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이렇게 다시 듣는 그런 기회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괜찮겠죠? 그렇죠? 왜냐면 못 들으신 분들이 너무 너무 많은데 그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여기 물론 열심히 강의해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자리에 서셔서 또 좋은 강의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중에 어떤 팀이 또 생각났냐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섬기는 분들의 그런 그 팀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주차봉사팀이 있어요. 이분들의 그 수고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 욕먹어가면서 막 멱살 잡히면서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 요원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의 그런 스토리도 아 이렇게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욕심도 있고요. 근데 사실 제가 할 그 내용은 그 지금까지 해 오신 그러니까 뭐 크게 새로운 내용이나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좀 약간 불만인 게 그 지금까지 강의 내용들 보시면 여기 뭐죠? 함께하는 교회를 바꿔온 시간 한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해신 분들의 그 메시지 내용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 그러니까 저만 사실 강의 내용이 오늘의 전체 주제랑 맞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왜일까요? 제 제목은 뭡니까? 예, 미래를. 미래가 바꿔온 시간인데 저는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정말 진지한 그런 질문이거든요. 물론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저의 어떤 꿈이자 뭐 상상력이자 뭐 소망이자 뭐 그런 거 외에는 뭐 그래서 그 저도 뭐 여기서 대단한 뭐 어떤 말씀을 드릴 내용이 사실 없고요. 노트 한 것도 있는데 노트 집어넣고요. 아 그 지금까지 12분이 이렇게 강의를 나눠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분들도 외에 다른 분들 계시지만 같이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어 오신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는 제가 상상하는 교회의 미래도 결국은 우리가 은사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다 다양한 그런 배경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들과 열심과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미래의 우리 교회를 어떻게 될지 뭐 좀 이따 이렇게 질문을 저에게 던지실 수도 있지만 그 질문들에 대한 답도 다 없고 제가 아까 점심을 하는데도 우리 역사편찬위원들 이렇게 식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11시에 모임이 있으셔서 그 끝나고 같이 사진 찍고 이렇게 식사하러 이렇게 옆에 갔는데 그것도 뭐 정해졌던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추천한 식당이 있어서 저 길 건너서 뭐지 무슨 해장 왜 무슨 식당 거기 갈래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걸어서 갔는데 그 집만 토요일 휴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돌아서 까치마을인가요? 거기를 갔는데 우리 차집사님께서 아 정말 우리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다. 예, 그런 것처럼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의 그림만 이렇게 그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그 우리 아마 새가족 그 교육할 때 제가 한 두세 번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안 나오네요. 우리 교회 사명이 있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린다는 건 쉽지 않지만 뭐 교회를 왔다가 뭐 혹은 하나님을 만났다가 떠난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아까 뭐 그 이재민 선생님처럼 나는 뭐 무신론자다 비신자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고요. 뭐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은 교회로부터 멀리 또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 평소에 없이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미션은 사명 선언문은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게 뭐 배우자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겠고요. 또 뭐 성경을 읽다가 만날 수도 있겠고요. 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겠고요. 뭐 우연히 교회에 왔는데 혹은 어떤 집회에 갔는데 뭐 다양한 그런 그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헌신된 예수님을 만나고 또 헌신된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교회가 그동안 가져왔던 어떤 미션이자 과제이자 또 소망이자 기도의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분들이 그 십자가가 빨간 펜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십자가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미션은 이제 성숙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라면 대부분의 이제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되고 뭐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단계라 그럴까요?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예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어떤 뭐 소그룹 모임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다른 어떤 교육 과정들 뭐 또 어떤 뭐 봉사하는 일들 뭐 새벽기도, 뭐 금요 철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우리가 늘 갖고 있는 그 혹은 가져야 되는 관심은
이것도 물론 이거 중요하죠. 성숙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나 영성이나 여러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에 잊기 쉬운 부분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뭐 여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여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알기 전 만나기 전 이분들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아, 그래서 교회의 어떤 뭐 예산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다 예산 뭐 이쪽이죠. 또 교회가 어떤 뭐 리더십 팀이 예를 들어서 모여서 어떤 전략을 세울 때도 보면은 뭐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생각이나 기도나 전략을 세우는 경우는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어떤 전략도 다 여기 또 교회 어떤 인력풀도 뭐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모아서 그 사람들의 정말 교회를 더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뭐 주일학교 교사 뭐 다 포함해서 다 이쪽이지만 정말 교회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엔 별로 없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도 있겠죠.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도 물론 있겠지만 성숙한 그런 헌신자가 되는 것, 예배자가 되는 것 당연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현대교회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는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는 혹은 영향력 있는 교회는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뭐 균형을 이룬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또 리더들이 이쪽에도 헌신하고 관심을 갖고 또 이쪽에도 관심을 갖는 결국은 뭐 만나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기에는 뭐 또 아까 우리가 그 링크처치 청소년들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찬이를 통해서 근데 어떤 얘기했나요? 그 교회 링크에 처음 오는 그 친구들이 여기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이 단계는 아니지만 또 어쩌면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링크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친구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헌신된 그런 청소년들이 되고 10대가 되고 또 나중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크지만 여기에 있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거기를 이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또 고민하고 또 사람들도 세우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미래에 대한 그런 우리가 준비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뭐 이제 교회가 여기 너무 인원이 많아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뭐 교회를 또 개척할 겁니까? 뭐 기타 등등 이런 뭐 논의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바뀌지 않을 것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함께 공동체가 지향할 그런 목표점 지향할 부분들이 있다면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뭐 목회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전에 한 20년 전이죠. 그때 소그룹 처음 시작될 때 남성 그 리더 교육 또 여성분들 이렇게 리더를 할 때 몇 분 안 됐어요. 한 처음에 한 5분 정도. 그러면서 그 리더 교육을 이제 제가 같이 이렇게 모이면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 분 한 분씩 이제는 집사님이 리더입니다. 이제는 집사님이 리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모았던 그 기도 카드 각자의 그런 소그룹을 위한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노트인데요. 이게 20년 전 노트입니다. 우리 처음 그 남성 소그룹 리더들과 제가 만났을 때 첫 모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집사님들 기도 제목 적어주세요. 이런 거였어요. 근데 여기 뭐 다섯 분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우진 집사님 계시고 또 소상균 집사님이라고 계셨고 또 여기 이름들은 다 적지 않으셨는데 이호태 집사님도 계셨고 그리고 또 남주항 집사님 지금 중국에 계시지만 남주항 집사님이 적으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초신자
불신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모임, 그런 소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품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모든 소그룹 리더들이 그런 마음을 이 교회의 미션을 담아내고 소그룹 안에서도 우리가 3명이 모이고 4명이 모여도 그 이 마음을, 이게 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스피릿을 담아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미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한 분 한 분께서 소그룹 안에서든 어떤 섬김의 어떤 자리에서든 뭐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아야 되나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없으실 줄 알았어요. 네. 아니에요. 네. 다른 광고 없습니까? 써니 목사님? 네. 기도하고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저희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을 결실을 많이 맺게 되었고 정말 함께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 보아왔고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교회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혹은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좀 더 잘 소개하고 알리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힘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